부산에서 이렇게 돼지국밥집은 망해요.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. 이경규 형님이 만든 거 아이가? 이경규 형님이 서울 사람이 다 돼버렸나 보네. 안녕하세요. 항상 승질이 급해서 몸 먼저 나가는 최대충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최대충입니다. 오늘은 내가 또 이렇게 TV를 조금 보다가 복돼지며 이런 걸 발견을 해가지고 제가 또 부산 사람 아닙니까? 제가 부산 사람으로서 한 번 더 먹어보고 좀 웬만한 돼지국밥에 근접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하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흉내내는 서울말 안 쓰고 제가 부산말로 좀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돼지고기가 있네요. 돼지 토핑. 돼지고기 토핑이 있는데 이거는 30g, 50칼로리 30g이고 국밥용 다대기. 이거는 안 넣어 드시는 분도 많아요, 부산에는. 이거는 안 넣어 드시는 분도 많고 쌈장 넣어 드시는 분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많습니다, 이거는. 그 다음에 막는, 와, 채소 향유가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신경을 썼다 딱 느낄 수가 있네요. 그 다음에 돈코츠. 동골 분말. 동골이라고 하면 돼지 대가리겠네요. 동골 분말. 뜨떡인. 이거는 일단 먹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 시중 제품으로 나오는 분말 소스들, 분말들도 있고, 그 다음에 액체형으로 나오는 소스들도 있기 때문에, 이거는 한번 먹어보고 하겠습니다. 동결. 건조파. 이거는 진짜, 나도 할까요? 이거는 부럽네요. 그 다음에, 라면사리. 라면사리는 이거는 500원도 안 할 텐데. 배민인데 이 라면사리보다 라면에 들어간 라면사리가 더 맛있어요. 설명서를 잠깐 읽어볼게요.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놓고 우리 집은 100W니까 4분, 700W는 4분 30초. 여기에 만능 향유를 잘 넣고 섞어 드세요. 기지고 일단 한다니까 일단 물을 제가 올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 하고 저는 나중에 간장을 조금 넣어 볼게요. 간장을 조금 넣으면은 또 다른 느낌을 느낄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국간장밖에 없긴 한데 집에는 저거를 조금 넣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이거 만약에 했는데 좀 괜찮으면은 제가 이거 한 몇 개 더 사가지고 영상으로 좀 이것저것 이렇게 만들어내는 영상을 찍는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한 개 얼마인지 까먹었네. 7,600원이 나왔는데 제가 대선이랑 요거까지 샀거든요? 요거까지 사가지고 7,600원이라서 정확하게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네? 이거는 뭐 각자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시키는 대로 면을 넣고 면이 네모라고 또 네모로 돼 있네. 와 이거 좋다. 진짜 좋다. 면이 네모라서 네모엔디 좋고 그 다음에 라면 분말 스프 건조파를 넣습니다. 분말 스프 부셔부셔인데 부셔부셔 아 불고기 막 갈든 말든 약간 이런 느낌. 와 파 진짜 잘 만들었다. 아 나도 돼지고기는 진짜 국밥 냄새가 나는데요. 뭔가 중간에 먹고 싶다. 그 다음에 이거는 난중에 넣는 거니까 제가 빼두고 이거는 저 냄비 가지고 받침대로 잡고 끓는 걸 갖고 와서 이게 채웁니다. 선까지 채워놓고 전자레인지가 이거 조명 옆에 있어가지고 향미유는 넣으라고 하니까 향미유는 넣고 근데 앞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라면 형태들이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마늘이랑 마늘 냄새랑 파 냄새 같은 게 나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. 뒤에 잠깐 볼게요. 양파, 건양파, 뭐 치자, 청새가 좋은 또 뭐야? 파프리카. 딱 심하게 나는 냄새가 마늘 냄새랑 그 양파 냄새, 파 냄새 뭐 이런 느낌인데 그런 거 좀 납니다. 그다음에 일단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고기가 생각보다 진짜 이렇게 딱 들어있으니까 진짜 돼지국밥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. 이런 식으로 향미유가 있어서 확실히 좀 뭔가 일반 라면스럽고 진짜 그냥 그렇진 않은 것 같아. 좀 고급스럽게 해서 한 4,000원에 팔지 않을란가? 그런 생각도 드네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면이 내가
별로 안 좋아하는 게 국물이 드럽게 안 배이는 것 같아요. 이거는 국물 먹어볼게요. 뭐가 맵싹합니다. 부산에서 이렇게 돼지국밥집은 망해요.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. 이경규 형님이 만든 거 아이가? 이경규 형님이 서울 사람이 다 돼버렸나 보네. 너무 라이트. 요즘에 안 그래도 부산에 돼지국밥이 엄청 라이트해졌거든요. 근데 이거는 더 그래요. 근데 물론 인스턴트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더 그런 느낌이에요. 그러면은 다대기로 좀 잡아봅시다. 아, 물도 시키는 대로 넣었는데 씨. 다대기 맛있는데 다대기에 무슨 조미료가 들어가 있는 거야. 다대기 공들이 어디 갔는데. 다대기에 글루타민 나트륨이 들어가 있네요. 글루타민산 나트륨. 어쩐지 부족함을 확. 다대기를 왜 무조건 넣어 먹어야 되는 느낌? 아 그래, 고기를 먹어야지. 고기를 한번 따로 어떤 느낌인가? 얼마나 다른가? 제가 생각할 때는 맛이 있어요. 맛 있는데 그 돼지국밥 그 특유의 느낌은 없습니다. 이게 그 뭐라 해야 되지? 약간의 촌스러운 매력이라 해야 되나? 그런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좀 유명한 돼지국밥집 같은 데 가면은 그런 매력이 있는데 이거는 약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과학적으로 했겠죠.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만 어쨌든 맛은 솔직히 나는 이것 중에서 국물하고 이렇게 종류별로 뭐가 더 좋나라고 내한테 순위를 매겨보라고 하면은 저는 고기랑 다대기랑 저 향미유 스프 면 이런 식으로 저는 순서를 나눌 것 같아요. 뭘 이 안에 들어간 것 중에서 괜찮은 순대로 나열하세요 이러면은 고기는 진짜 맛있습니다.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고기만 따로 해서 좀 팔아주시면 안 되나. 우리 그 수백 먹는 것처럼 해가지고 고기만 이렇게 넣고 국물 자박자박해서 먹을 수 있게 딱 전자레인지 일부분만 돌려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안 되나?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. 어디고? 회사 어딘데? 펀스토랑 아저씨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. 다대기를 넣으니까 훨씬 낫습니다. 깜빡했는데 다대기를 넣고 간장을 넣으면은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. 그래도 조금만 넣어볼까요? 간장을 조금만. 국간장이라서. 한국 국간장인데 진짜 조금 넣었거든요. 조금 넣었는데 일본고의 향이 약간 납니다. 약간. 제 생각에는 저 국간장보다 진간장을 넣는 게 나은 것 같고 진간장이랑 혼다시 만약에 같이 넣었다 그럼 일본으로 갈 수 있어요. 약간 발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담글 수는 있을 것 같아. 근데 국간장을 넣어도 약간 그 느낌 드시면은 무슨 느낌인지 알 정도는 딱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단것이라면 진간장을 좀 피해주셔도 돼요. 국간장이 나을 수도 있어요. 근데 향은 딱 있으니까. 필구슬을 먹는 이유는 싸서. 제가 먹어보니까 이걸로 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대충 리뷰해가지고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저 앉아가지고 좀 편하게 좀 먹을게요. 그러면 지금까지 최대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